전설의 귀환, 안녕하세요. 아스카로시입니다. 드디어 2019년 11월 27일 전설이었던 그녀가 뮬시타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카미즈미 레온. 레온의 등장과 함께 전설의 악보 엑셀러레이션과 새로운 난이도 오버믹스 난이도까지, 와우! 그리고 레온의 전용 카드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카드 이름부터 세계의 읍근가는 절대의 여왕, 동시에 레온 카드의 마스터 사성을 위한 미션도 새롭게 나왔으니 이 설명하기 좋아하는 설명충 아스카롯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CE카처럼 레온도 총 6개의 미션이 존재합니다. 이 미션은 레온 카드의 마스터 레슨 4선작에 필요한 미션이며, 미션 클리어 후에 얻는 이 아이템이 있어야지만 마스터 레슨을 할 수 있습니다. 3성 완료 시 어나더 어필을, 4성 완료 시 어나더 의상을 얻을 수 있기에 꼭 해야 하는 미션입니다. 미션의 내용을 설명해드리자면 목록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레온 획득. 레온을 획득하는 방법은 게임에 접속 후 극장 중앙홀에서 레온하고 대화를 하면 커뮤니티 재산과 함께 획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감상 후 바로 아이돌 목록에 추가되는 게 아닌 우편함으로 들어가지며, 우편함에서 카드를 수령하지 않으면 악곡 엑셀러레이션을 플레이할 수 없다는 점 미리 확인해주세요. 다음, 각성. 각성은 저번 CE카처럼 특정 아이템을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아이템을 얻는 방법 역시 따로 미션이 존재합니다. 레온으로 유닛 라이브 플레이, 레온으로 솔로 라이브 플레이, 레온으로 라이브 3회 클리어. 이 미션이 각각 각성에 필요한 3개의 아이템을 얻기 위한 미션입니다. 레온은 처음부터 각성 게이지가 가득 차있기 때문에 총 3번만 플레이를 해도 각성을 할 수 있습니다. 각성 후에 에피소드를 감상하시면 3번째 아이템도 획득. 다음, 레온 카드 마스터 레슨 3회 후 레온 카드를 센터로 하여 라이브를 1회 성공시키는 미션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미션은 레온 카드 3성을 만들어야 해금이 되는 미션입니다. 후에 마지막으로 레온 마스터 레슨 4성을 하시면 짠! 마스터 레슨 4성작이 완료! 이렇게 어나더 의상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진행하면 전설의 아이돌 4성 카드와 어나더 의상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엑셀러레이션을 감상하시는 일만 남았겠군요. 자, 시카, 레온, 프로의 양대 산맥이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과연 또 다른 게스트 아이돌 과연 누가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보자면 또 다른 라이벌 유닛이었던 마왕엔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해보는데, 이건 가능한 선일지 아닐진 잘 모르겠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